지원 동기를 쓸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 중에 9위가 직무에 대한 키워드 사용이에요. 키워드는 자소서 전반적으로 작성을 할 때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 그랬죠, 제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뭐 고객.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쓰지 않기 당부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소통. 절대 자기소개서에 쓰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통. 왜일까요? 소통은 굉장히 큰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이거를 재정의하시고 범위를 줄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에 있어서의 소통은 뭘까요? 내가 영업을 지원한다 그러면 설득력이겠죠. 오케이예요. 이렇게 쓰시면. 그렇죠?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시면.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소통은 뭘까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될 수도 있죠. 언어니까요, 이게. 그렇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예 써버려도 돼요. C 언어를 내가 잘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좋아요, 아주. 네. 근데 이런 너무 많은 거를 포괄하는 내용들의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객도. 영업으로 지원한다. 그럼 어떤 단어가 맞겠어요? 영업 가맹점주. 이건 오케이지. 그렇죠? 내가 연구개발 분야면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전문가들이에요. 또는 박사. 또는 내가 만약 플랜트 쪽이다. 그럼 연구개발 분야면 누가 될까요? 그 프로젝트 오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마다 요구되는 키워드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특히 이제 지원 동기 쓰시려면 이렇게 직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모아주셔야 돼요. 그거를 모을 수 있는 소위 그 뭡니까? 자료들. 대표적인 게 그 회사에서 발간하는 웹진이나 사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 보시면 지원 동기 작성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그 업종 또는 지원한 직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모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제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럼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썼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369 플랜으로 10년 내에 아시아나 항공만의 새로운 수익 구조를 개발하겠다. 정량화도 일단 좋아요. 그쵸? 아까 12 때 말씀드린 거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아, 이게 되게 유치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 나는 뭐 항공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든 내가 나름대로 포부를 얘기해줬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제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라고도 예전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느낌들도 좋죠. 키워드를 잘 잡아줬죠. 본인이 369라고.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3. 입사 후 3년간 현장에서 기초를 쌓았겠다. 현장이란 단어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현장. 고객 니즈와 노선별 특성. 이거 단어도 굉장히 좋죠. 분석해서 운송 프로세스. 운송이라는 단어도 좋고요. 6년 후 현장 데이터를 바탕. 이것도 아주 좋아요. 왜? 앞서 얘기한 내용들을 받아주잖아요. 앞선 문장을 받아주죠. 그냥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이어서 스케줄 효율을 최적화하여 현재 5% 미만의 영업 이익률을 상승시키겠다. 정량을 시켰네요. 나름대로. 또한 업종에서 쓰고 있는 이런 키워드들 CIP, ABTC 전용 라운지나 환승 아주 그 전략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한 거예요. 이런 키워드를 써야 되겠다라고. 아시아나 항공에 지속적으로 회사 이름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감을 줄 수 있는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의 주 매출 원인 상용 고객과 중국, 일본인 환승객, 환승객에 대한 얘기도 해줬네요. 10년 후 운영 전반을 파악해서 또 회사 이름 또 얘기해주고요. 수익성 있는, 이분은 수익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수익성을 얘기했고요. 동시에 스타 얼라이언스의 FFP나 코드쉐어를 적극 활용. 그 다음 마지막 부분도 역시 그래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겠다. 뭐 이 정도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결과물만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게 뭐 잘 쓴 거야 하겠지만 잘못된 자소서 사례들도 제 책과 다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게 될 사례는 좋은 사례들을 대부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한번 주목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 따라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쓴 사례 한번 봤고요. 자, 세 번째 굉장히 강력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회사에 붙여 넣을 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사실 써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감동 받게 되는 거죠. 인사 담당자가 이 지원자는 딱 봐도 우리 회사 말고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회사명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쓰신 회사명이,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건 볼 것도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사라고 쓴다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회사명이 나왔다는 전제하에 회사명을 바꾸면 이 글이 어색해야 될까요? 어색하지 않아야 될까요? 어색해져야 정상이에요. 그렇겠죠? 네, 붙여넣을 수가 없으니까 딱 회사명을 바꾸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쳐봐요. 근데 회사명을 삼성전자에서 현대차로 바꾸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예를 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붙여넣을 수 없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한번 평가를 해볼 수도 있어요. 회사명을 한번 바꾸기 해봐서 내용이 좀 깔끔하네, 어색하네, 굉장히 신뢰할 만한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사례를 좀 보면서 얘기해보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현직자의 조언을 듣기 위해 발로 뛰다. 역시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제목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그 다음에 현직자의 조언을 듣기 위해 발로 뛰다. 현재 우리나라 편의점 수는 2만 개 이상으로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보다 자주 보이는 곳이 편의점이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BGF 리타일이라든지 어떤 데는 같은 골목상권인데 뭐 몇 미터 반경? 한 100미터 반경 안에 같은 회사 편의점이 막 두 개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편의점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를 잡았고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수치를 먼저 얘기함으로써 몰입도를 역시 높인 거예요. 이러한 CEO와 저의 인연은, 이게 무슨 제품 명칭인 것 같아. 헤이즐러 커피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커피를 즐겨 찾는 저로서는 저렴한 가격에 빅사이즈. 가성비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쵸? 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시작한 CEO와의 인연은 학교 채용 상담회를 통해 저의 첫 직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 스토어 컨설턴트라는 직업. SC 직무네요. 그쵸? 제가 찾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채용 상담회 때도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BGF 리테일에 대한 객관적인 성장 가능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회사명을 바꾸면 이 어색하죠. 요거 때문에.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제품으로 묶어놓은 거죠. 이 자기소개. 계속 볼게요. CU는 8,800개가 넘는 점포수로 1위의 시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의 98.3%를 구성하고 있어서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타 경쟁사에 비해 편의점 업계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면에서는 걱정할 필요도 없이 충분하다. 좀 약간 주술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있겠어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죠? 이런 정량화된 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 그렇죠? 본인만의 어떤 발로 뛰는 행동.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써주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역동성도 느껴지고 또 뭐죠? 여러분들의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잖아요. 학교 근처 네 곳의 CU에 들러. 좋네요. 네. SC 직원을 만나려고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쪽지도 남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느껴집니다. 아, 이 지원자가 정말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지원자 한번 보고 싶다. 우리 회사 오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나? 이거 진짜인가? 한번 검증해 봐야지.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소비자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끝냈으면 뭐예요? 소극적 동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 제가 드리면서 좀 느꼈을 거예요. 앞서 선생님 얘기한 지원 동기랑 좀 안 맞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부분만 썼으면. 근데 뒤에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대한 관심으로. 저는 롯데코리아 세븐이 2위 자리를
GS25에게 뺏긴 것처럼 1위를 하는 것보다 1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 아주 좋은 내용이야. 본인만의 생각.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감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회사원들 관점에서 우리 회사를 더 좋게 어떻게 보면 성장시켜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업계 1위를 위해서 저는 BGF 리테일 내 SC로서 이렇게 해보겠다. 바꾸면 이상합니다. 이거 CU를 갖다가 만약에 GS25로, 그렇죠? 이상하게 될 거예요. 글이 업계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제품에 대한 얘기도 해주기 때문에.